안녕하세요. 홍경철입니다. 제가 이거를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이 탑픽에 대해서 안 하는 건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조만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또 작년하고는 달리 또 10년 만에 뵙게 되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좀 더 모임이 더 좀 더 규모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세팅도 약간 강의 렉처홀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되게 그 눈높이가 다 똑같아서 좀 편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룩다운하니까 되게 좀 불편해요. 심적으로요. 굉장히 제가 뭐 마치 무슨 어퍼리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어서 우리도 작년에 제가 그냥 사회자로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강의를 뭐 토크를 얘기하면서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작은데요. 그냥 이거를 그냥 파워포인트 보일 때는 잘 보이는데 이게 블록 되니까 좀 이게 저 벤처 엔젤 투자협회에서 만든 2016년 15년 8월에 나왔던 자료가 마지막 통계 자료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잘 아마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안 보이네요. 거의 that's bravo. 오케이. 그러면 저도 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엔젤 투자자가 현재 지금 등록된 분들의 수가 거의 만 명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를 하신 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가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의 그 지역 평준화가 심하고요. 나이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지금 40대고 40대 분이 4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요. 이렇게 많이 됐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이인지 아시겠죠? 네. 30대가 25%고요. 50대가 22.4%입니다. 이것이 저희 엔젤 투자자의 현재 그리고 직종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서비스를 하셨던 아마 여기는 있고 그 다음이 금융업 하셨던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투자 종목을 보니까 제일 뭐 사실 이 당시 서비스에서는 업종 구분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이부터 안경을 벗고 와야 되는데 네. 뭐 It's not gonna help much. So, 우리 와이프가 이러지 말라고 옷도 데려줬는데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옷을 젊은 사람같이 입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이 중요한 하나에 걸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인칸과 그거에 맞는 룩. 그러니까 너무 그 젊게 입되 너무 젊지도 말고 나이가 많게 입지도 말고 적절하게 해서 아침에 갈 때 셔츠를 제가 꾸겼더니 본인이 내려줬거든요. 이러고 아직 나이값을 좀 그나마 받을 거라는데 이렇게 안경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 신화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좀 낫네요. 이게 사실 바이포콜인데도 그 다음이 이제 정보통신인데 제가 최근 통계를 봤더니 엔젤 투자 펀드 매칭 펀드를 통계를 봤더니 2012년부터 올해 작년 말까지 투자를 한 걸 보니까 업종 그 비율을 보니까 ICT 서비스의 27%가 됐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유통하고 서비스로 22.7%. 그 다음이 이제 전기, 기계, 장비, 제조 쪽이죠. 그것이 한 12%, 게임이 8%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 얼만큼 투자를 했는지를 이제 그 공제 실적을 통해서 거꾸로 잡아본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액수를 보시면 2000년, 2001년에 우리 그 인터넷 버블, 그 묻지마 투자할 때 그때는 엄청났죠. 그때는 액수가 각각 그 당시 5,500억과 3,400억을 했다가 이제 겨울이 왔죠. 그래서 2002년, 2003년부터는 계속 겨울이 오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이제 커지기 시작해서
이게 좀 육성화된 것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 201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엔젤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소득공제를 확대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012년부터 여기서 보시겠지만 557억, 600억, 2015년 말 1,400억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012년에 560억에서 3년 만에 거의 3배를 뜬 증가를 한 케이스가 됐고요. 그만큼 그 이 정부의 그런 활성화 정책이 큰 기여를 했고요. 또 하나가 그 이것은 계속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1,500만 이하 엔젤 투자에 대한 100% 소득 공제 혜택이 나왔고 작년에 그 공제 대상에 이제 R&D 지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의 창업 초기 기업도 포함을 시키는 등등 이런 텍스 인센티브를 계속 정부가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이 작년에도 얘기됐지만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엔젤 투자자 특히 그 전문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 그 엔젤 투자 조합이 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 재창업 기업 및 전문 엔젤 투자자라고의 두 배수까지 지금 매칭 펀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지금 되고 있고 전문 엔젤 투자자의 수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마 여기 저 그 계신 분들 중에 전문 투자 엔젤이 계신데 2014년 7월에 이게 처음 도입될 때는 11분이 계셨는데요. 올해만 해도 1월 달에 76명이 됐고 2월 달에 83명, 3월 달에 89명으로 새로 등록이 됐답니다. 비록 유효 기간은 2년이지만 이렇게 그 11명에서 시작한 것이 불과 3년 조금도 안 됐는데 벌써 거의 9배, 10배 가까운 수로 지금 매달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그 이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벤처에서 이쪽 엔젤 투자 매칭 펀드나 관련된 펀드를 지난 이제 처음에 11년 12월에 처음에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1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6개 거의 2천억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920억 원 정도 돼 있는데요. 그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굉장히 그 많은 자금들과 정부 자금과 개인들의 이제 자본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자료고요. 벌써 제가 이걸로 10분 남았다 이거죠. 거꾸로 아니었죠. 네. 반을 넘었는데 통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고 제가 요거는 좀 스킵하고요. 그냥 키포인트는 뭐냐. 되게 많은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들이 지금 이 엔젤 투자 라운드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있고 뭐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매칭 펀드 형태를 통해서 또 뭐 아시겠지만 사다리 그 펀드라든지 뭐 크라우드 펀딩 지원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엑셀러레이팅 펀딩에서 옛날 말하면 그 마이크로 BC 펀드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쪽에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재밌는 현상은 특히 early round에 특히 seed나 아주 early stage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젤 투자자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들이라든지 특히 엑셀러레이터 등록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분기 말에 벌써 20여 곳이 여기 신청을 했다고 듣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국내 그 벤처 저 창투사들이죠. 창투사들인지 신기술 금융회사들이 지금 그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제가 여기 통계를 보니까 15년 1분기에는 28%밖에 안 됐는데 불과 2년 후인 올해 1분기를 보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52%. 이거는 이제 3년 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쪽에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많이 참석하신 CB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인큐베이션이라든지 또 이런 저 엔젤클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엄청 많은 데들이 지금 이쪽에 지금 좋은 회사를 찾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또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중기청에서 그 9대1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뭐 벌써 아시겠지만 작년에만 530억 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에는 아마 740억 정도 팁스 프로그램이 지원이 된다 그러는 거니까 엄청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돼서 지금 얼리 스테이지나 이 시드 라운드에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일 경쟁이라 그럴까? 되게 창업자 입장에서 좋겠죠. 이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해결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국내 그 좀 약간 그 엔젤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어느 한 그 버티컬 스페이스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다양한 버티컬 스페이스에 투자하는 현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도 그렇고 CBC도 그렇고 조금 그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점점 제 포폴리오에 더 많은 비중이 제가 잘 아는 업종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는 제 백그라운드 아무래도 금융 쪽이다 보니까 핀테크 쪽에 제 포폴리오에 지금 3분의 1이 그쪽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경험도 있고 그쪽 인더스트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마 CDC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아직은 보면은 꼭 자기 코어 비즈니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쪽을 좀 더 보는 것 같고 엔젤 클럽들도 좀 그런 성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어리 라운드에 이제 투자를 받는 창업팀들이 와서 투자를 받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보고 좀 관찰한 후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그런 오랫동안에 관찰한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어떤 리스크를 지고 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성향이 많은 한국은 약간 좀 그가 만나서 뭐 한두 달 내 결정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많이 딜을 놓치죠. 왜냐면 저는 아무리 좋더라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한 4, 5개는 너는 알아야 된다 내가. 왜냐면 사업이란 것이 그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되게 좀 미리 좀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것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것이 한 것 같고 아직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레퓨테이션이 그렇게 이 친구들한테는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투자를 해주는 쪽에서 그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런 이런 핵심 기술과 이런 이런 사업 노하우가 되게 필요한 건데 이런 거를 맞는 사람을 찾는다기보단 great, 텀이 좋아, 뭐 조건 좋아, 그럼 이걸 보려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게 저는 좀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왜냐면 특히 어리 스테이지일수록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 얼리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머니 게임? 돈 넣고 돈 먹기? 근데 사실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제 차차 변화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미국 대학 졸업할 때 어느 한 분이 멘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첫 직장이라 연봉 따지지 말아라. 왜요? 그랬더니 너 지금 그때 뭐 20, 30% 차이 난다고 쳐라.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에 가서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 10년, 20년을 보면은 그것이 밀리언, 2밀리언 달러, 뭐 1000밀리언 달러 차이가 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기억나거든. 근데 얼리 스테이지는 투자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볼 때 그런 좀 퍼스펙티브 갖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과거에 어떤 회사를 키웠고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면 그 투자 회사들 CEO 레퍼런스를 체크해 봤는지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주구덩이에 제가 투자회사들 CEO들 이메일 주고 전화번호 다 양해하고 콜 갈 거다 그대로 얘기하라 솔직하게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투자를 받는 쪽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안 하는 거를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또 제가 할 때 셀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점점 더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캐피털 프로바이더가 갑이 아니고 이제는 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빨리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가서 구애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고 막 가서 러브콜을 하고 뭐 진짜 이 친구의 그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갖고 내가 어떻게 풀어주는 거를 미리미리 좀 보여줘야지 그 친구가 그걸 갖고 다음에 투자를 받거든요. 제가 사실 그 핀테크 쪽에 투자를 할 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그걸 케이스를 제가 직접 보여주고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와서 막 그거를 해주다 보니까 그걸 보는 게 친구들이 오케이 뭐 당신 밸류가 높진 않지만 I'll take your money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뭐 길게는 2, 3주 한 번씩은 만나서 직접 얘기를 팔로우업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도 그렇고 투자를 받는 쪽도 그렇고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과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훨씬 더 큰 팩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관계가 무슨 뭐 무조건 뭐 먼플리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파트너십 관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미팅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젤 투자자는 올드웨이도 있지만 보통 시리즈 B나 C 단계에서 전체 아니면 부분적으로 엑시스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는 제 손을 벗어난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단계부터는 약간 이런 거죠. 이제 내 품을 떠난 자식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제가 가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워낙 지금은 이제 커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보니까 그 프리퀀시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게 되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시리즈 B나 C에서 들어온 좀 더 이거를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한테 의존을 하고 합니다. 제가 보는 그 개선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저희 엔젤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해외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진짜 엔젤 투자자들이 그 버티컬 스페이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보면은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전문적인 경험과 그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다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저희 나라들의 그 특히 개인들 수준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창업자 팀도 그런 거를 좀 판별할 때 되게 좀 중요하게 한번 봤으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게 엔젤 투자자가 그냥 투자하고 그냥 돈 살 때 나타나겠다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얼리 스테이지 투자일수록 VC들, 좋은 VC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 때 좀 잘 토스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킹 능력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고 그런 정도로 제 지난 3, 4년 동안 엔젤 투자하는 경험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